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의 시초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서 고민해 볼 사이도 없이 그냥 생존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요? 우리 인생의 기차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차를 탔잖아요. 왜 이 기차를 탔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리를 펴시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예, 이 우주 만물을 한번 감상하는 그런, 예, 시간도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그 바싹 마른 나무에 새싹이 움트잖아요. 파란 생물체가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란 단어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우리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창조하시는데요. 그 다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여러 가지 식물을 만드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어요.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인데요. 이 여섯째 날에 마지막 이제 창조하신 것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휴식을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여섯째 날이에요. 이 여섯째 날은 이제 그 전에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에 새도 만드시고 오늘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있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육지에 존재하는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예, 24절도 그러고요. 24절을 보여주실래요? 24절의 맨 앞에 보시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가축, 그죠? 가축은 사람 주위, 인간 주위에서 인간을 돕는 짐승이죠. 소, 양, 말, 이렇게 뭐 짐도 실어가고 이런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가축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는 것, 뱀같이 그런 것,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은 들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육지에 있는 짐승을 만드신 것을 볼 때 약간 어떤 감이 드세요? 가축을 먼저 만드신 것은 사람을 돕는 짐승을 먼저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서가요, 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사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또 24절, 2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띕니까? 어떤 게 보여요? 종류대로. 그죠?
이 종류대로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말인데요.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소는 소라는 종류대로 처음부터 소를 만드셨고 말은 말이란 종류대로 처음부터 말을 만드셨고 독수리란 종류대로 독수리를 처음부터 독수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또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엎어버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배우셨죠? 진화론. 진화론은 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종류와 종류, 이거를 종과 종의 변이라고 하는데 종과 종의 변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북, 말, 인간, 새, 박쥐가 골격이 비슷하대요. 사는 것과 모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서식 환경이 다른데도 이들은 골격이 비슷해서 이들이 공동 조상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사람도 동물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사람이 동물 중에서 원숭이라는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종과 종의 변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이 나중에는 진화되어서 소가 될 수도 있고 소가 진화되어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종의 경계가 없이 이 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마구마구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도 종의 변이가 일어나야죠. 진화가 일어나야죠. 지금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이 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소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틀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가 몇 년 전에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가 같아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DNA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DNA를 검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맞다면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가 같아야 된다. 그 논문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DNA를 검사해 보면 되죠. 사람의 DNA와 원숭이의 DNA가 같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다윈도 이제 사망했는데 죽기 전에 내가 발표한 진화론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동물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동물은 다르게 창조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처음부터 말로 만드시고 처음부터 소로 만드시고 이렇게 각자의 종류대로 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짐승을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26절에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형상, 모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외모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외모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육체의 모습이 없는데, 그러면은 저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에 본질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자나 자녀들 보면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성격 같은 거 보면은 저거 또 지네 아빠 닮아가지고, 아니면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 그런 게 눈에 쏙쏙 들어오죠. 그런 속성을 자녀가 이어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있는 게 있고 그것을 반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우리 눈에 띄는 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란 속성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면 완전히 원수가 되고요, 제일 서로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동물과 같은 조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창조하시되 뭐를 창조하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특별히 저렇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글자로 두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동등한 권리를 갖는 자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별로 그렇게 뭐 동등하고 평등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스위스에서는, 스위스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알프스 산맥에 있는 시계로 유명한 그 나라는 1971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소련도 그보다 훨씬 더 전인데, 이렇게 여성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죠.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렇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60만 인구가 60만 나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60만 명은 누구만 생각하냐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으로 생각하고 세서 숫자에 나와요. 여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다르더라고요. 여성의 권리가 대단하대요. 예. 예. 제가 이제 지난 아주 몇 년 전에 이제 갔는데 어떤 차를 이제 대절을 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여기저기 안내를 해줬는데 그 차 사장은 여자분이고요. 남편이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장인 아내 말대로 가람 가고 놀아. 그래서 내가, 이야, 여기 여성 파워가 대단하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남녀 평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여자분들이 시집갈 때 뭐 남자들에게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 귀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 중국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세상은 약간
인간 평등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는 대리자로, 이 지구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대리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리자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거예요. 생육하는 것은 자손을 번식하는 거죠. 번성하는 것은 이것이 열매가 주릉주릉주릉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자손이 있다가 끊어지고 이 세상의 생물의 씨가 말라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자손을 낳게 되고 이어가게 되고 이렇게 번식하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한 곳에 모여 있지 말고 온 지구상에 널리 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충만하려면은 흩어져야 되죠. 온 지구상에 구석구석 다 없는 곳이 없도록 다 퍼져야 되는데, 딱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것을 흩으셨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 충만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세이고 특권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전 세계 사람이 없는 곳이 없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80억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지금 80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이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소와 말을 사고 팔 수 있죠.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되고 소유할 수 있고, 사람은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동물과 같은 조상에 동물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사람도 서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사고 팔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죠.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그 모든 생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사자는 아프리카 그 넓은 초원에 그냥 막 살도록 놔두고, 또 어떤 사자는 돈 주고 사서 동물원에 우리 안에 가둬 놓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생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도 어디 가서 이쁘면 돈 주고 사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이쁘게 또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특권이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좀 훼손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봤잖아요. 동영상을 봤더니 사람이 사자 밥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찢기우고 죽어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관중석에서는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왜냐? 죄로 인해서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대하게 하며 아량을 베푸며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딴 사람의 목숨까지도 파리 목숨으로 여길 수 있는 잔인함이 우리 사람 속에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그 학교 폭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도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막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졌고요. 이제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은 아직 안 됐죠. 천국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나 정말 저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저 사람하고는 통하지 않을 거야. 얼굴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탁 복수심에 차있던 우리 마음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때요? 아유, 뭐 내가 먼저 전화하지 뭐. 내가 먼저 만나자 하지 뭐.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게 다른 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사랑과 온유함과 관대함과 용납함보다는 나의 이기심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개인을 위하여 나의 정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악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주에 그렇게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그럽니까? 왜 내 시간 드리고 내 노력 드리고 내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면서 왜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도록 자연을 창조하셨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나라에 가면은요 소가 신이에요. 그 나라엔 소고기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뭐 이상한 정자 있으면 거기 와서 전부 다 빌고 빌면서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그 자연을 대신에 섬기고 숭배하고 제발 그 자연에게 우리에게 복달라고 빌고 있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미련하게 우매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존재하는 창조된 자요. 무엇을 따라 창조된 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를 보존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공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온갖 이 자연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훼손하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파괴하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잘 보존하고 잘 발전시켜서 이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더욱더 가꾸어 가라는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쓸데없이 나무에 가서 빌지 마시고 나무 보고 빌지 마시고 이 세상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고 여섯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자 그래서 식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그 뒤에 구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나오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놓고 맨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과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식물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식물을 양식으로 삼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육식도 먹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에게 피 흘리며 육식을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이렇게 서로 육식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이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이것은 타락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힘없는 토끼는 힘있는 사자의 법이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해요. 먹이사슬.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땐 그렇지 않았어요.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서로 풀을 먹는 피 흘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성품을 주셨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에 미리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셨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세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락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